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나리가 마을에 번기가 정사에 계실 때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세존이시여, 저 우바세 남자 신도 등은 목숨을 마쳤는데 어느 곳에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죽거나 어디로 갔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저들은 이미 얽매임을 끊고 아나함이 되어 천상에서 완전히 열반하였으니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방편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세존이시여, 다시 250명의 우바세와 또다시 500명의 우바세가 목숨을 마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많은 죽은 사람들도 그러면 다 괴로움에서 벗어났나요? 하고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하고 이제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들이 죽을 때마다 너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묻는 것은 한낱 수고롭기만 할 뿐이다. 그런 것들은 여래가 대답하기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거늘 무엇이 놀라운가.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법의 성품은 언제나 존재한다. 여래는 그것을 알아 등정각을 성취하여 자세히 설하여 보인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12연기로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난 시간에 12연기를 통해 배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오온이라고 불러요. 오온. 오온. 색, 수상행식. 색은 물질,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화풍이라는 물질과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으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사람에 대입하면 이걸 오취온이라고 해서, 사람은 그 오온으로, 이 우리 몸도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해서 취하고 집착한다. 이걸 아집, 아취를 일으켜서 이걸 나라고 취착하는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해서 오취온이라고 불러요, 나를. 근데 이 세상 전체가 전부 다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오온이다. 근데 오온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느냐?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인연이 화합하면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인연생, 인연멸이다.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색, 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오온은 다 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멸하는 모든 것을 오온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인연생, 인연멸한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생겨난 바가 없다, 본래. 그래서 무생이라 그래요. 연생, 무생이 돼서, 연생은 곧 무생이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생겨난 바가 없다. 오온은 그저 생겨나고 흩어지고 끝.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날 뿐입니다. 오온은 고정된 실체, 고정된 자아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게 실체하는 게 있어요? 그냥 그때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고,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내일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질지 몰라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내가 엄청나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가 못난 놈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시기에는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잘났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인연 따라 달라져요. 어떤 걸 나라고 딱 정할 수 없어요.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인연 따라 그렇게 생겨났다 그렇게 사라질 뿐이에요. 그게 연결된 연결성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연결성도 곧 공허해요. 그 사람 성격이 옛날하고 지금 비슷한데요?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비슷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완전 개가천선에서 완전 뒤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적으로도 외모도 어릴 때 너무 예뻐서 얘는 커서 어떻게 될래나 싶었는데 커가지고 되게 미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어릴 때 공부 엄청 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를 되게 못하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전부 다 가만히 보면 그냥 그렇게 변해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10년 전 나와 지금 나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색도 달라졌죠? 색, 몸뚱아리 10년 전 몸과 지금 몸 같아요. 완전 다 다르죠. 수, 느낌 같습니까? 느낌, 조금 전 느낌과 지금 느낌도 다른데, 어제 느낌과 지금 느낌도 다른데, 똑같은 느낌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어떻게 10년 전 느낌을 지금 느낌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도 다 달라졌죠? 생각 우리 계속 바뀌어요. 생각, 이 생각을 했다, 저 생각했다, 계속 바뀝니다. 어떤 분 저에게 와서 막 참회한다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혼자서 스님 강의를 듣고서 엄청 욕했다. 근데 1년 뒤에 내가 안목이 달라지고 나서 들었더니, 야,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와서 미안하다 그랬겠어요? 즉, 뭔 말이냐면, 그때는 엄청 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욕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를 완전 전면 부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본인이 달라지면 생각, 안목, 이거 달라져요. 의지, 난 이렇게 살 거야. 그 의지가 달라져요. 사라져요. 난 빠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는 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 돈 허망한 거구나. 마음 공부로 바뀔 수도 있고.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교회 갈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인생 계속 끊임없이 바뀔 뿐이에요. 어느 걸 가지고 어느 순간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 제가 살았던 삶을 기억은 하죠. 기억은 하는데 아 그게 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아니다라고 해도 중도에 맞지 않고 기다라고 해도 중도에 맞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 기다라고만 하고 살았으니까 맞다라고 10년 전에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다 어제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야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제가 그걸 깨주기 위해서 어제 나와 지금 나는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정하면 또 틀리지만 어제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은 전혀 다른 여러분이에요. 아까 집에서 갔다 올게 했던 그 남편과 이따가 돌아가서 만날 남편은 전혀 다른 남편이다. 내가 하는 일도 매 순간 새로운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밥 한 끼 먹는 게 맨날 똑같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오온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 인연생 인연멸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건 본래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어요. 그냥 인연의 조화, 인연의 흩어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10년 전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30년 후에, 20년 후에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데, 매 순간 죽고 있어요. 매 순간 살고 있고, 사실은 불생불멸이 진실이에요.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어요. 매 순간 생기고 매 순간 사라지고 있는데 어떤 걸 붙잡아가지고 나는 태어났다 나는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생법인 법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명명백백한 진리다라는 걸 할 때 법인이라는 말을 해요. 삼법인 하듯이 법의 도장이다 이거예요.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건 법이다 하고 근데 뭐가 법인입니까? 무생이 법인이에요. 본래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여러분들은 왜 죽는 걸 걱정해요? 태어난 바가 없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 이거밖에 없는데 그 다음 순간은 전혀 새로운 난데 쉽게 말하면 전혀 새로운 존재인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이거는 생각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사실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 그냥 명상에 들어서 문득 나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내 몸이 이렇게 앉아있지 하면서 바디스캔 명상을 해요.
내 머리가 여기 있지, 내 눈이 여기 있지, 내 코가, 내 목이, 내 어깨가, 내 가슴이, 내 다리가 알아차려 지내,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상을 해요. 그거는 관념으로 하는 명상이에요. 관념으로 하는 거. 진짜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윗바사나는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하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내 머리가 있네 하고 머리가 어떤 느낌이네 이렇게 보는 거는 진짜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머리가 있네라는 건 내가 생각으로 만든 머리라는 관념이잖아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네. 아, 들숨, 날숨. 숨이 들어왔고 숨이 나갔네. 이거는 명상이 아니에요. 관념이잖아요. 숨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숨이 들어왔다? 이거 이름이죠? 이게 숨이 들어왔다라고 하려면 이 몸을 기준으로 여기는 바깥이고 여기는 아니다라는 게 있어야 숨이 들어왔네, 나간네가 있잖아요. 안팎이 따로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알아차려지는 게 아니고 진실은 어떤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움직임 같은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변화가 그냥 느껴질 뿐이죠. 맨 느낌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이것도 말이지만, 어떤 변화를 그냥 감지할 뿐이에요. 그죠? 이게 내가 숨이 들어왔네, 나갔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무언가가 그냥 이렇게 감지될 뿐이지, 거기 내가 내 코에서 숨이라는 게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건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 호흡 명상이 아니에요. 진짜 호흡 명상할 때는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보는 게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 이름, 모양, 개념 붙이지 않고. 그래서 뭐 아, 빤냐띠 이래요. 허상, 생각, 관념, 모양, 이름, 개념으로 우리는 명상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전부 다 진정한 윗바사나가 아니라 그건 빤냐띠 관념일 뿐이다 이래요. 그래서 윗바사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빤냐띠를 보면 안 된다. 관념을 보면 안 되고 빠라마타를 봐야 된다. 실상을 봐야 된다 이래요. 물론 이제 윗바사나 하는 수행처소에 따라 빠라마타에 대한 정의가 또 좀 달라서 그걸 막 그 개념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걸 가져와 본다면 즉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있는 그대로 보되 어떤 개념, 모양, 이름 이런 걸 다 배제하고 그냥 그걸 보는 거죠.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항상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라가지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떠오르고 몸이 떠오르고 이러면은 일단은 그거는 내가 관념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명상을 하면 사실은 그렇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 경험을 그렇게 경험됐구나라는 사실을 딱 자각하고 나면 다시 그 자각이 딱 떨어져 분별이 딱 떨어져 나가고 그냥 그걸 뺀 채 그냥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무언가 움직임이 자각될 뿐이고 어떤 소리가 딱 소리가 들릴 때 새가 우네가 아니라 어떤 소리라고 내가 이름 붙인 무언가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자각될 뿐이에요. 근데 그 자각도 어떤 하나가 딱 계속 자각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가 자각되는 거죠. 변화가 이렇게 맨 느낌으로 느껴지죠. 소리가 그런데 우리는 새소리가 저서부터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 새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보는 거고 그냥 어떤 소리의 변화가 이렇게 감지될 뿐이에요. 가까이 있구나 멀리 있구나 이것도 생각이죠.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이렇게 자각되지 않아요. 그냥 자각될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래서 즉 이와 같이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실상이 있을 뿐이에요. 이걸 내가 살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죽었다 얘기할 수도 없고 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매 순간 그냥 순수한 자각이 있을 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실상 그냥 이 모든 이대로의 실상이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이 실상이 그렇다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따로 법이라는 뭐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 출세간이 이 세간 떨어져서 저쪽에 출세간이 어디 따로 있나?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야지만 출세간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는 이대로가 전부 다 출세간이다. 그러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죽는 바가 없어요. 그냥 텅 빈 공이라 그러잖아요. 공인데 거기서 내가 개념을 일으켜서 유를 만들어냈을 뿐이잖아요. 유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그냥 텅 빈 아무 일 없는
그냥 이대로일 뿐이에요. 아무 일 없는 공적한 열반, 그게 열반이에요. 내가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막 탐진치 삼독을 막 만들어내는 거를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막 타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걸 중생심이라고 하고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확 불어끈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막 묶어놨어요. 나를 괴롭히고 묶어놨는데 그 묶어놓은 거에서 딱 풀려나는 거?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은 묶인 거에서 풀려난다 그냥 그 소리예요. 묶인 곳에서 풀려나면 타오르던 불길이 꺼지면 그냥 그대로일 뿐이죠. 뭐가 있어요 따로. 근데 그 자리를 첫 번째 자리니 제1의제니 본래 면목이니 주인공이니 법이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이렇게 말을 그냥 이름 붙인 것 뿐인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없다라고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그걸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벌어진다면 지금 이렇게 계속 나고 죽고 나고 죽고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죽고 사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태어남이 있고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태어남이 없어요. 죽음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건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만든 여기에만 있는 유일한 세계예요. 이런 세계를 내가 살고 있어라는 그 생각은 내가 내 생각의 창조주예요.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은 이런 곳이라고 규정짓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만든 그 세상도 죽어요. 실상만 남아요. 실상만. 근데 물론 자식이 하고 있는 그 망상의 세계, 그 허상의 세계는 그 허상의 세계대로 이렇게 허망하게 없지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겠죠. 그러니 내가 죽으면 그냥 이 세상도 죽는다는 게 허망하게 만든 허망한 분별에 허망한 착각이 탁 깨지고 나면 본래 일 없던 자리 그 일 있어서 괴로운데 일 없으면 그냥 됐지 뭘 또 추구하고 또 찾습니까? 열반 해탈을 또 추구하고 찾을 필요가 있어요? 행복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을 수 있나? 불행 행복하지 않은 게 불행이잖아요. 불행이 없으면 그냥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따로 찾을 수 없어요. 불행 없는 게 행복이니까. 근데 불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하고 찾아가면 뭐 끝까지 찾아가야죠. 뭐 자기 머릿속에 규정한 행복을 찾아서 죽을 때까지 가야죠. 뭐 그 허망한 머릿속에서 만들어놓은 거짓 행복을 찾아서 가야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으면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앞에 얘기한 것은 천상에서 완전히 열반했으니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라서 다시 태어난 일이 없어요. 본래 열반이에요. 본래 열반. 온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 왔던 자리로 돌아가 의지한다.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간다. 그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제가 49제 할 때 제주분 여기서는 뭐 제가 특별히 설법 안 하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여기 전통이 그러다 보니까 안 하지만 제가 49제 할 때 항상 설법을 해줬었는데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유교에서 배운 것은 죽고 나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저 데려 올라가면은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갈지 극락 갈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결정해서 그걸로 결정된다 이러니까 막 근심 걱정하고 두렵고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래 온 곳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본래 온 곳 아닌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본래 온 곳으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본래 온 자리가 부처 자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부처 자리에서 왔는데 딴 자리로 갈 수가 있겠어요.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바다는 파도는 바다가 곧 파도이기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파도는 바다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의식에 빠져가지고 막 죽음을 어쩌나 뭐 저승감 어쩌나 뭐 아니면 선악이니 지옥 천당이니 이런 의식에 빠져가지고 양분 이분법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극락왕생 하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 극락왕생 할 수밖에 없어요. 근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락왕생으로 하는 거지. 어디 저 서쪽에 있는 아미타불 세계에 그게 진짜 있으면 그게 불이법이에요. 여기에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본래는 불생불멸인데 우리가 허망한 망상의 의식 속에서 생멸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몸이라고 착각하니까 이 몸이 태어나고 죽는 거에 따라 생한다 멸한다라는 허망한 착각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법을 깨닫고 나면 불생불멸, 아 내가 본래 태어나는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구나,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사실, 그럼 매순간에 자각이 있을 뿐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허망한 관념이 죽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제 사람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하는 게, 부처라는 상, 조사라는 상, 내가 태어났다 죽었다는 상, 나다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부처라는 상,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게 다 허망한 망상이니까, 망상으로 살았다 죽었다 하는 망상계 하는 게임이니까 그걸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을 진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이런 질문이, 이런 질문에 부처님이 어디로 갔다, 방편으로는 얘기하죠. 이제 49제 하고 좋은 데로 가셨을까요? 그러면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좋은 데 가셨습니다, 극락왕생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하죠.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같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법의 실상이 뭔지를 설명함으로써, 아 본래 죽을 수 없는 것이구나, 죽음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